네, 정재훈, 이나영, 이정진, 다니엘리, 윤진서 영화 속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바로 새 수목 드라마 도망자들의 출연진인데요. 도망자란 타이틀답게 세계 곳곳을 도망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 지금 함께 할게요. 2010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도망자 필름비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지금 필리핀으로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하는 거예요? 도망자입니다. 1, 2, 3.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눈부시게 맑은 해변을 뒤로하고 촬영에 집중하는 도망자 팀. 도망자 필름비는 한국 전쟁 당시 사라져버린 거의 지구상에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MC가 누구죠, 요즘? 알아냈습니다. 연예가 중계 MC는 잘생기신 신현준 선배님과 이지영 씨. 사랑합니다. 네, 여전히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정지훈 씨. 정말 움직이는 화보가 따로 없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도 느껴지는 월드스타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나영 씨 오랜만입니다. 네, 이나영 씨. 몇 년 만에 드라마를 하시는 거죠? 힘들었어. 아, 알겠습니다. 준이라고요. 준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준이는? 준이는? 잠깐만요. 이나영 씨 머리카락 들어가세요. 이나영 씨를 챙기는 모습이 궁금한데요. 다니엘 회님까지 합세합니다. 액션. 와, I'm so surprised. It's really good. 킥! 원이고. 다니엘 헨리도 인정한 액션 장면. 급기야. 머리채까지 잡히고 마는데요. 다니엘 씨가 악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액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으로 맞서는 이나영 씨, 정말 신선한 액션 스타일이죠? 네, 비참한 이나영 씨를 대신해 이번엔 정지훈 씨가 과감하게 몸을 던졌는데요. 결국 이렇게 다치고 맙니다. 정지훈 씨의 순환 시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아픔은 웃음으로 거뜬히 넘깁니다. 맞지? 마무리는 카리스마 눈빛 발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반에 저희가 서울에서는 옷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초반에 일본부터 촬영을 했는데 정지훈 씨가 액션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모르시더라고요. 뒤에가 다 찢어졌는데 저는 뒤를 쫓아가는 게 보이죠. 항상 뒤에 있으니까. 쫓는 자와 쫓기는 자와의 계속되는 추격전! 잠긴 문도 멋지게 넘는 듯 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둘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네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진짜 가만있어. 나 못도 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아파. 진짜. 아, 잠깐만. 회식 안 해? 아니, 했어. 회식. 회식 안 해? 했잖아. 아니, 또 안 해? 아, 장난치지 마요. 진짜. 아, 나 진짜. 아. 어, 월드스타도 삐치기도 하네요. 아, 나 안 해. 나 안 해. 너 따라올 팀 따라와. 이번엔 이정진 씨 차례입니다. 그렇지. 같은 스텝을 당할 리 없는 이정진 씨. 네, 황영조입니다. 네,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네, 제가 혼자 이것저것 다 하고요. 연예계에서 대표적으로 머리가 작은 소수. 작은 소수? 머리가 작은 연예인으로 속하는데 네. 진짜 서운하네요. 아니, 남자 배우들 저 말고 두 명이나 더 있는데. 네, 저희가 큰 건 아니고요. 이나영 씨가 유독 작은 겁니다. 저는 꼭 이해해 주세요. 남자 중에는 저희들 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해보죠. 네, 바로 확인 들어가는데요. 네, 뭔가 씁쓸합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네, 저희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희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번엔 멜로 연기를 선보이는 두 사람. 그런데 뭔가 어색한데요? 두 번째 시도. 역시나 NG 이정진 씨 천천히 하세요. 누가 제일 잘하시나? 누가 제일 딱히 잘해주시는 분은? 저희가 시청률에 몇 프로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 마지막 쫑파티가 이정진이 쏘느냐 정지훈이 쏘느냐 결정됩니다. 40%를 넘기면 제가 해외로 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 저는 지금 사실 딱 제가 바라는 스코어는 네, 한 30%가 딱 좋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뭐,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40%? 네, 그냥, 네, 보시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만발 KBS 새 수목 드라마 도망자 플랜 B. 내가 아까 뛰어내린다고 했지. 나중에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망자 많이 사랑해주시고 사랑해주십시오. 저희는 도망자예요. 29회 첫 방송 기대하겠습니다.